오늘은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주차대행 차량 인수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새로운 곳을 보고 많이 즐기셨나요? 이제는 주차대행을 했던 내 차를 찾아 집으로 회사로 가야겠죠? 비행기에서 내려 먼저 가방을 찾으러 가겠습니다. 조금 늦게 나왔더니 우리 가방만 남았네요. 출국할 때 주차대행 했던 곳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혹시 여기로 또 가는 건 아니겠죠? 여기는 차량을 맡길 때만 가는 곳입니다. 짐도 찾았으니 주차장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저도 제 2여객터미널 주차장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차를 찾을 주차대행 전용 주차장은 오른쪽 쭉 가서 지하 1층에 있습니다. 가면서 왼쪽에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서 왼쪽으로 가세요. 바닥에도 이렇게 주차대행이라고 표시가 있습니다. 기둥에도 주차대행 인도장 300m라고 방향 표시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화살표 방향으로 직진합니다. 동편 주차장 화살표를 보고 직진하세요. 이제 주차대행 대기실에 들러서 요금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출구할 때 차만 인도하셨죠? 일반 차량은 2만원입니다. 경차, 장애인, 국가유공자는 50%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차키를 인수하면서 영수증에 있는 위치번호를 보고 차를 찾아보세요. 차량 위치를 확인하시고 차를 찾아보세요. 나가시면서 주차기간에 따라 요금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카트는 여기까지만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캐리어를 싣고 출구 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하이패스가 있다면 스피드하게 결제하고 나가시면 됩니다. 참고로 하이패스는 5만원 이하까지만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장국이었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